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익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미나 강사입니다. 오늘 만드실 아파 작품은 냉장고 자석입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석이 붙은 타일, 아파, 이쑤시개, 목공풀, 레진, 접착용 한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실 재료는 면봉, 이전 수업 시간에 드렸던 핀셋, 가위입니다. 먼저 아파를 이용하여 타일 위를 디자인해 보세요. 중심이 되는 꽃을 놓은 후, 입부분은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줍니다. 자른 잎을 잎 사이에 배치를 하여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 주세요. 한쪽만 잎을 하셔도 되시고요. 위쪽에도 잎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먼저 중심이 되는 꽃에 목공풀을 바른 후 붙여주셔야 되는데요. 꽃이 포개어져 있을 때는 밑에 부분 꽃을 먼저 들어서 뒷면에 충분히 목공풀을 묻혀주세요. 목공풀을 바르실 땐 최대한 넓게 그리고 얇게 살살 발라주시면 되세요. 꽃을 놓을 땐 항상 핀셋을 이용하여 놓아주시면 되시는데요. 처음에 잡았던 자리에 핀셋을 이용해서 꽃을 붙여주세요. 첫 번째 꽃이 잘 붙여지면 두 번째 꽃에도 목공풀을 붙여서 최대한 넓게 발라주세요. 꽃잎이 잘 으스러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주어서 쥐어주지 마시고요. 목공풀을 충분히 바른 후 위치를 잡고 핀셋을 이용하여 꽃잎을 예쁘게 정돈해 주세요. 붙이시다가 꽃잎이 한두 잎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온판을 먼저 붙이신 후 떨어진 꽃잎을 핀셋을 이용하여 살짝이 두어서 위치를 잡고 붙여주시면 깔끔하게 붙게 됩니다. 잎의 위치를 잡아 깔끔하게 놓아주세요. 노란색 종이는 접착용 한지인데요. 뒷부분에 타일을 놓고 꼭지점 부분을 기준으로
네모를 그려주세요. 네모가 다 그려지면 타일을 옆에 놓으시고 가위를 이용하여 귀퉁이를 오려줍니다. 모두 오리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손톱을 이용하여 한지의 접착면을 분리해 줍니다. 분리된 한지는 핀셋으로 잡고 천천히 벗겨주세요. 벗길 때 뭉쳐지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벗겨주시고요. 그렇게 떼어낸 한지를 자석 밑부분에 붙여주시면 되는데, 한꺼번에 붙이시면 오글오글해질 위험이 있으니, 끝부분부터 천천히 손으로 눌러주시면서 전체를 붙여주세요. 앞면을 붙여주신 후 뒷면은 접어서 붙이신 후 정리를 해주세요. 한지를 모두 붙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 위에다가 레진을 붙이시면 되십니다. 레진을 바르실 땐 면봉을 이용해서 발라주시고요. 보통 레진의 경우 액체 상태로 되어서 UV 램프를 쬐어도 되지만 요거는 고체형 레진이므로 바르신 후 1시간 정도 말리시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중앙 부분에서 바깥 부분으로 바르시고, 뭉치는 부분이 없도록 면봉을 이용하여 최대한 넓게 펴발라 주세요. 완성된 냉장고 아파 타일입니다. 완성된 냉장고 자석입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